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몰린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2차 전지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주말 사이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접한 사업회사죠. 에코프로비엠 상당히 강세를 보인 반면에 지주회사입니다. 에코프로는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로봇주 관련주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렸고요. 다만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STO 관련주들은 최근에 개별 종목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 모두 차익 실현에 약세 반전 마감했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장중 4만 1천 달러 선을 터치했고 금도 사상 최고치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로 흘러가고 있는 최근 우리 증시 오늘도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이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서 장중 내내 유지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3일 연속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4일 연속, M7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지수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고요. 또 특별한 트리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 상승을 견인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9개월 만에 4만 1,00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금 가격은 장중 온스당 2,150달러 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 자세한 이유는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시장 지표 또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으면서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라고 러시아 매체가 밤사이에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 모두 OPEC 플러스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만남에서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그렇다면 유가의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CNBC 기사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Gold price hits $2,100 for record high and analysts don't expect it to stop there 이란 기사이고요. 금 가격과 관련한 기사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금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온스당 2,150달러 선을 좀 넘어서게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달러와 약세까지 함께 따라오게 될 겁니다. 금 가격은 보통 달러로 표시를 좀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금의 실질 가격 또한 하락하게 되면서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달러와 약세 더불어서 국채 금리가 같이 하락을 한다면 금의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깨지게 되면서 안전자산 터무 심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서방 국가에서는 미국 달러화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세계금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앙은행의 24%가 향후 12개월 이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인민은행은 12개월 연속으로 금을 보유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등 올 들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금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금값의 향방이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China Evergrande avoid a debt disaster 하고 for now라고 써져 있는 기사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헝다 즉 에버그란데는 최근까지 막대한 부채와 또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가운데 헝다의 청산 소송 심리가 다음 달 29일로 또다시 한번 미뤄졌다라는 기사인데요. 이번 심리 연기로 인해서 7번째 연기를 맞게 됐습니다. 소송은 지난해 6월 헝다의 계열사 투자자인 톱샤인 글로벌이 헝다가 8억 원이 넘는 홍콩 달러를 갚지 않았다라면서 청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0월에 홍콩 법원에서는 헝다의 구조조정 계획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 명령을 승인하겠다라면서 다소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심리 연기가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홍콩 고등법원은 해당 심리를 다음 달 29일로 미루게 되면서 구조조정안을 관계 당국과 직접 논의할 것을 주문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연기가 미뤄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현재 헝다와 채권자들이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달 30일 헝다는 역외 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 중에서 일부는 자사와 홍콩에 상장된 계열사의 주식으로 교환을 하고 또 나머지 일부는 역외 자산이 뒷받침하는 비유통 채무 증명서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은 헝다의 회복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이러한 제안에 다소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홍콩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일단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헝다 프로젝트가 당장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헝다가 돈을 빌려준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손실로 또 인식을 해야 하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더욱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연기 소식에 어제장 기준으로 장중 13%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리가 한 번 더 연기되게 되면서 헝다는 일단 8주라는 부채를 좀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또다시 한번 벌게 됐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지수에도 다시 한번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M7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빨간불이 켜지면서 크게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로는 메타부터 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48%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2년 만에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달 약 1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해봤을 때 2,417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주식 매각은 올해 들어서 메타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커버그는 여전히 메타 지분의 13%를 보유하고 있고요. 본인의 자산 대부분이 메타 주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 매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그동안 저커버그와 아내는 재산의 99%를 평등을 증진시키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자선 사업에 쓰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스포티파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전일장에서는 종가 대비해서 7% 넘게 상승하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스포티파이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직원 수를 약 17% 정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올 3분기 활성 사용자 수가 26%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드물게 분기별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번에 고삐를 한 번 더 죄겠다라는 의도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스포티파이는 출시 이후에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고 팟캐스트와 같은 독점 콘텐츠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팟캐스트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직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약 3천 명이었지만 2022년 말 기준으로는 그 수가 약 3배 정도 증가하면서 9,800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 CEO는 팀 확장, 콘텐츠 개선, 새로운 수직 사업에 크게 투자해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하지만 여전히 비용 구조는 너무 크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그래도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간 순이익을 낸 적은 없었는데요. 가끔 분기별 이익을 낸 정도였습니다.
이번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실적 발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아마존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1.49%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아마존이 스페이스X 로켓을 이용해서 인터넷 위성을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위성 기반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 카이퍼 프로젝트가 위성 실패, 발사 실패 등으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카이퍼 프로젝트란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우면서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마존은 향후 10년 안에 위성 약 3,200개를 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100억 달러 이상을 계속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서 아마존은 라이벌 관계인 세계 1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와 함께 손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마존은 스페이스X를 꽤나 경계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사업으로 인해서 위성 인터넷 시장을 이미 선점을 한 상황이고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미 5,000개 이상의 위성을 쏴올렸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카이퍼 프로젝트에 사용할 인공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으면서 지구 궤도에 올리기로 했다라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아마존이 발표를 좀 했고요. 발사 시기는 일단 2025년 중반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벌과 손을 잡게 된 아마존은 후발 주자로서 자리매김을 좀 단단히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8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도 오른다. 테라 사태 이후 첫 4만 불 돌파.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3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단, 비트코인은 급등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이후 긴 겨울잠에 빠져들었었던 비트코인. 1년 8개월 만에 4만 달러를 훌쩍 넘었고요. 지난해 잇따라 터진 테라와 FTX 거래소 붕괴 사태의 충격을 회복한 모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고요. 5.51% 급등하면서 지난 새벽 사이 오늘 5시 반 기준의 화면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2% 넘게 급등하고 바이낸스와 리플, 에이다 역시 상승세가 깊었던 하루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상승 원인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 가치 하락을 꼽고 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출시 기대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반감기 등도 호재가 되어서 겹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테라 사태 이후 처음이다라는데 테라 사태는 지난 2022년 5월 4일 4만 2달러 선에서 바로 지금 5달 만인 11월 1만 달러, 15,500달러를 훌쩍 아래로 좀 꺾여서 내려가는 부분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테라 사태 이후로 붕괴가 됐었다가
바로 어제장이었었죠. 4만 달러를 돌파한 분위기인데요. 비트코인 최근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이자 수익이 없어서 시중금리가 하락할수록 채권 대비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데 투자 포인트가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10월 중순 이후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5% 수준에서 현재 4.25%대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비트코인은 보통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달러 인덱스 추이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에 관련주 역시 국내 상승세를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STO 시장 개설 기대감과 함께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한화투자와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등이 상승 흐름을 연이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SM 그리고 K옵션도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24% 넘게 급등했습니다. 업계에는 향후 금융이나 경제 상황은 가상자산에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반면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추가 진단 역시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장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28% 넘게 급등하면서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24%, 다날도 18%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한일진공도 8%, 에이티넘 인베스트 역시도 6.88%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관련주 이 등락률로 살펴보시면 8% 넘는 상승세를 이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간밤에 마감 지었던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의 낙폭이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43% 내려앉았고요. 애플도 거의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2.68%로 하락폭이 좀 깊은 편이었고 구글 2%, 아마존 역시 1.49%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과 대비해서 가상자산과 대비해서 기술주의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시초부터 기술주 움직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연준 긴축 완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한때 계속해서 급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었고요. 내년 1월 현물 ETF 출시 역시도 주목할 점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예상하고 있는 반감기도 투심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주 역시 한번 흐름을 지켜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류경동 IP 석 달간 83회 접속, 범죄 수익금도 북으로 유입.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류경동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요. 북한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3개월간 83회에 걸쳐서 우리나라 군사기밀 자료를 모두 빼갔다라는데 국내 방산, IT 기업, 첨단 연구원 등 피해 업체 대부분이 해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부터 해킹 위협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보안이 요구되는 방산업체, 첨단 연구소 등 이를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른 책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안다리엘 해커들이 사용한 IP 주소는 북한의 류경동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류경동, 북한 최고층 건물인 류경 호텔을 비롯해 국제통신국과 평양정보센터 등 각종 IT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무기 제작 계획서 등 주요 기술 자료와 서버 사용자 계정의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해킹해갔다는데 북한은 이미 2021년에 동일한 방식으로 카이의 전력사업 정보를 탈취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당시 해킹 배후 조직으로도 안다리엘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자 보안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톤이 15%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한국정보인증도 9%, 라온시큐어 5.67%, 한국전자인증도 4.23%대 급등하면서 보안주가 일제히 테마 상승을 이뤘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작년 12월부터 최소 14개사 해킹을 당했고요. 다만 피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탈취 자금 일부는 북한과 중국 접경 은행에서 출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 경찰은 미국 FBI 등과 함께 국제 공조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뜬다, 삼성전기 등 수혜의 주목.
자, 그럼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각자 증권사에서 꼽았었는데 업계는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삼성전기를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해운주와 게임주 역시 이번 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내보였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거대한 클라우드에 연결되지 않고 디바이스 자체에서 가벼운 AI를 즉각적으로 활용하는데 별도의 서버 없이 단말기 안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특히 원격 서버에 의존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다라는 부분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도 필요 없어 향후 AI 기술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삼성전기,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를 최선호주로 그 와중에 뽑았습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 삼성전기의 패키지 기판과 MLCC 부분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한번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의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수요도 회복세에 들어섰고 내년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과 MLCC 매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살폈습니다. 특히 펜오션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함께 파나마 운하 적체로 인해서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한 부분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봤고요. 발틱 운임지수 지난달 30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해당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발틱 운임지수가 바로 급등한 모습이 그래프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펜오션은 HMM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PBR밴드 저점에 머물러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발틱 운임지수 지난달 30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고요. 특히 삼성전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27일 온디바이스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기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 부분, 이 모습도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역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운주도 상승했습니다. 어제자 펜오션과 관련해서 해운주도 일제히 상승했는데 지금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받지 못한 종목들 위주로 추천주를 내걸었었고요. 어제자 STX 그린로직스는 21% 급등, 흥하해운 역시도 1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펜오션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16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라고 내놓고 있고요. 비메모리 전문화 3개 사업팀을 체제로 조직 개편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 달간 삼성전자를 2조 원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 역시 이에 따라서 11월 초 6만 원대 후반에 머물렀던 주가가 7만 원대 무난하게 안착한 모습도 주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은 대환 유화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석유화학 가운데 하나는 종목이고요. 중국 산업 생산 지표 반등에 따른 화학주 수혜가 전망되고 있어서 적자에도 차입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자본 지출, 캐펙스 전략을 추진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학주, 효성화학과 대환유화, 롯데케미칼을 최선호주로 꼽았었는데 그중에서도 삼성증권의 경우 대환유화를 최선호주로 다시 한번 지목하면서 증권사 리포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NC소프트와 코믹코를 꼽았습니다. 신규 대작 컴퓨터 게임 TL의 국내 출시 예정을 앞다투고 다루고 있는데 내년에도 최소 3개 이상의 신작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PBR 1.5배 수준에서 흥행 시기에 기업 가치를 재평가 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자에서도 게임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위메이드는 14%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네오위즈 홀딩스도 13%대, 한빛소프트 10% 넘는 상승세를 이루어냈습니다. 넥슨 게임주도 거의 3% 넘는 급등을 이루어내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강했고요. 코믹코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고기능성 장비 부품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공정 오염물을 제거해 장비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도화된 세정과 코팅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인 인텔과 파운드리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실적 개선 역시 전망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주 추천주 하나증권과 삼성증권,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온디바이스 수혜가 예상되는 삼성전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해운주는 펜오션, 그리고 석유화학 가운데서는 대한유화, NC소프트는 게임주 내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고요. 코믹코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까지도 한번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요소 수출 돌연 중단, 또 요소수 대란 터지나 오늘의 일면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신욱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시장을 보면 테마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테마가 들쭉날쭉하면서 상승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요소수 테마 또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관련했을 때 중국이 또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원자재 수출을 금지를 한다면서 카드를 내미는 거거든요. 맨날 하잖아요. 네, 실제로 뭐 휘토류도 그렇고 흑연도 그렇고 이번에는 요소까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가 나왔고 어제 장에서는 갭을 관련 종목군들이 갭을 굉장히 크게 뛰어서 시작을 했다가 좀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시간 외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아서 이 뉴스는 다시 한번 또 다뤄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를 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세관의 지시로 선적 작업이 중단이 되었는데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소 대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9월부터 있었고요. 9월부터 중국 당국이 일부 비료 업체들에게 수출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그러니까 중국 자국 내에서 소요가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 부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출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좀 발단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움직임이 격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요소를 수출하는 심사 기간이 30 영업일에서 60 영업일로 두 배 정도 가까이 뛰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요소 수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크게 흥분을 하느냐. 요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필수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우리나라에서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료용이고 두 번째는 산업용. 비료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진 않아요. 20% 이하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금지를 했을 때 크게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재고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 넘는 물량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산업용이라는 거죠.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문제가 크게 터졌을 때가 굉장히 80%대의 높은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22년도까지에는 좀 수출 다변화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중국에 대한 비중을 70%까지 낮췄고요. 하지만 지금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91%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지금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점점 높아졌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수출을 안 한다라고 막았을 때 굉장히 큰 폭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21년 요소수 대란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택배 물류 대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중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소수 그럼 안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게 경차라든지 덤프트럭 이런 쪽에서는 요소수를 상시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10리터 정도 채우더라도 700km를 운행을 하면 다시 채워야 하는데 1차적으로 요소수가 부족하면 속도가 감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예 차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 측의 이야기로는 과거와는 다르게 재고량이 3개월분으로 굉장히 넉넉하다. 요소 같은 경우는 3개월치의 물량만 보유하지 않으면 산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3개월치만
있더라도 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전에도 중국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거기다가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국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3개월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과연 충분한 양인지 혹은 중국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서 수출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한 만큼 좀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난 9월과 달랐던 점은 지난 9월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 쪽에서 좀 제한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정부의 기관 쪽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움직임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비료 업체 측의 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중국 자국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3개월치의 양이 있다 보니까 3월까지는 괜찮게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부분이 실제로 조금 더 길어진다면 요소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뭐 흑연도 수출 금지하고 휘토류도 그렇고 요소수도 그렇고 그 충격 고스란히 받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결국은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가격이 뛰고 혹은 수요가 좀 강하게 나와줘서 내가 필요할 때 없는 경우가 된다면 관련했을 때 테마적으로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아무리 좀 희소성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안 찾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업적으로 많이 필요한 소재이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조금씩 뜯어서 볼 텐데 우선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어느 정도 제한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소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요소수를 만들기 위해선 요소와 물이 필요한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요소 공장이 없고요. 요소의 주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암모니아도 우리는 대부분 생산을 합니다. 즉, 자체적으로 요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는 무조건 요소를 수입을 해와야 한다. 그리고 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90% 넘게 중국의 수입을 의존해왔기 때문에 중국 쪽에 좀 중요한 공급이 중국에서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중국이 요소를 수출 통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원재료 수급 불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7월 요소 중국에서의 선물 가격을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널뛰었습니다. 약 50% 정도 7월 달에는 올랐다가 물론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은 요소에 대한 가격이 크게 널뛰고 있고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천연가스 쪽에서의 생산 불안도 나와주고 있고 좀 공장 가동 중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보게 된다면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석탄에 대한 수요도 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어느 정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BDI 지수가 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석탄 같은 경우도 좀 계속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년도에 요소 대란이 나왔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석탄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공급량이 제한이 되었다는 점을 보면 석탄의 수요 증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를 볼 텐데 수요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되진 않아요. 실제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 가장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 불안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휘소성이 조금 많아진다라고 하면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지금 달려가야 내가 지금 당장 소용이 없더라도
좀 더 가격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심리가 조금 더 붙어진다면 관련했을 때 공급량 대비했을 때 가격은 더 폭등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일부 뭐 온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를 보면 요소수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10리터당 만 원대에 있었는데 제가 어제 쿠팡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3만 원대까지 올랐더라고요. 비싸네요. 실제로 단기간에 가격이 두세 배 정도 올랐는데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가 지금 사야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리가 더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 우리가 평소에 사용을 하는 뭐 게 아니라면 평소에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산업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쟁여두려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섹터 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게 된다면 요소수 테마를 보게 됐을 때 산업용과 그리고 비료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은 산업용입니다. 최근 뭐 테마주 장세를 봤을 때 비료 같은 경우에서의 움직임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요소수 관련했을 때의 움직임이 조금 더 크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봤을 때 테마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했을 때 다만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방망이만 짧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는 KG 케미칼이라는 기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지만 이런 테마적인 섹터가 움직이고 그중에서 내가 조금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대장주에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 건설 소재라든지 비료 쪽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차량용 요소수인 눅스케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롯데 정밀화학과 더불어서 요소수 시장의 80%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롯데 정밀화학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테마적으로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차트를 한번 봤을 때도 거래량 동반해서 좀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을 했지만 갭을 너무 크게 띄어서 상승하고 음봉 굉장히 크게 그려냈습니다. 다만 최근 테마주의 기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래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KG 케미칼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요소수 수혜 주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KG 케미칼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성적 좋지요. 오늘도 두 종목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HD 한국조선해양 중간지주사죠. 펀더멘탈로 LS 여기는 지주사입니다. 야, 이게 중간지주사? 지주사 오늘 두 종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제가 제목을 조선주 3강 2약 이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3강 그러니까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삼강이죠. 같이 주가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관심들이 제가 보니까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HD, 한국조선해양도 주가는 같이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HD 한국조선해양은 요 밑에 있는 회사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이라고 지난번에 IPO 올라올라다가 실패한 회사 있죠. 그 회사 LNG 많이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까지도 자회사로 이렇게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간 지주 회사가 주가는 같이 다니더라. 그러니까 주식 유동성은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만은 주가 성적은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지주사 할인 거래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주사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PER하고 저희가 PBR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주사 할 때는 PER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로 PBR을 많이 봐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주사는 이 회사, 저 회사, 다른 회사 이렇게 지분을 들고 있거든요. 그 지분 가치로 좀 평가를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지주사다, 중간 지주사다. 아, 이 사람은 PBR, 이 회사는 PBR로 좀 평가를 해보고 이렇게 가늠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라도 생각을 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밑에 자회사로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삼호중공업도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이제는 좀 좋아진다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LNG선 카타르에서 받은 거 이거를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냐. 수익성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이지만은 24년 4Q에 가면은 영업이익률 마진 이게 한 5%까지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거고 현대삼호중공업 뭐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로 이제 가치가 나옵니다. 이 회사가 LNG선 이쪽에서 이제 최근에 괜찮아지고 있다. 시황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 재평가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입니다. 주가적으로 볼 때는 제일 밑에 파란 줄이죠. 현대중공업 사업회사입니다. 현대미포조선에 비해서 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제 우리가 에코프로 BM, 삼성 SDI한테 뭐 5년간 수십조의 그 오더를 받는 것 때문에 주가 아주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지주사입니다. 에코프로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회사에 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제일 밑에 줄은. 그런데 이 HD 이 회사는 LNG선 비중 높은 현대삼호중공업 여기를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현대삼호중공업 뭐 LNG선 많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이 회사 지분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좀 사야 되는 건데 이 회사 가치만 현대삼호중공업 가치만 봐도 8조 6천원 정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평가를 이 다월투자증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한국조선해양의 시총도 지금 상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지금 사들어가기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다월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차트 보시면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계속 들락날락하고 개인들은 여기 있다 이제 계속 팔고는 있는데 좀 천천히 파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공매도 잔고일 최근에 뭐 10월 달부터 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항상 이 공매 잔고일은 시계열을 반대로 가져오죠. 그래서 왼쪽이 최근입니다. 거의 0.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국인이 산다, 외국인의 매수가 찍힌다 하는 거는 진성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 조금 위쪽에는 있죠. 밸류 밴드 상단에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자, 이거 보시면 그래요. 이 PBR, 중간 지주사라고 했으니까 PBR을 좀 보셔야죠. 자, 0.8배입니다. 0.8배라는 얘기는 자기 장부가의 거의 20% 할인돼서 거래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현대 미포조선도 있고 현대 중공업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현대 미포조선은 1.5배, 그리고 현대 중공업이 2.1배입니다. 자회사들은 지금 1.5배, 2.1배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자기 몸값의 한 배 반, 두 배 지금 거래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 지주사는 지금 20% 할인돼서 0.8에 거래되고 있다. 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보시면 되고 PER은 그냥 그 숫자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입니다. 현대미포조선 30, 삼성중공업 33인데 한국조선해양 31%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좋아지는 조선주 중에서 오늘은 HD 한국조선해양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LS입니다. 여기도 지주회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주회사니까 관심들이 좀 없죠. 사업해서 사고 싶어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주가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 JM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LS 이렇게 쳐져 있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약간씩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LS전선 아시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죠. 그런데 좀 앞서가는 그런 주가 행보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LS도 좀 쳐다보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LS는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도 있고 LS 전선 비상장이죠. 그리고 LS M&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황산 니켈을 전구체로 지금 만들기 전에 그 소재를 만드는 배터리 소재 회사가 이제 최근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이 회사들의 면면이 상당히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은 제목을 아주 재밌게 간단하게 아주 알기 쉽게 뽑았죠. 걸을 타선이 없다. LS 일렉트릭 뭐 변압기 잘 된다고 우리 미국에서 뭐 잘 됩니다. 중동에서 잘 됩니다. 계속 오는 사람마다 얘기했죠. 그리고 LS 전선도 풍력적으로 가고 그러면 해저 케이블로 초고압 해저 케이블. 이게 지금 한 3조 원짜리 수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큰 기업, 큰 이제 수주가 이제 나올 건데 그거를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LS밖에 없습니다. LS 전선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옵니다만 LS 머트리얼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상장 올라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투자하는 유일한 간접적인 방법은 바로 이 지주사 LS를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죠. 구리 가격과 동행한다 이런 얘기. 어제 사실은 이 LS 주가만 오른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풍산이라는 주가도 올랐습니다. 풍산이라는 주가가 뭐 하는 데죠? 구리 전기동 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거기 방산도 있습니다만 그 회사가 올랐습니다. 그거를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뭐 금가격 어제 뭐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다 이렇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라갈 때 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카퍼 그러니까 구리도 같이 올라가죠. 같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금과 같이 올라가고 있는 구리 가격을 보면 LS 일렉트릭이나 LS 전선 이런 데서 같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해저 케이블 수주를 할 거다.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LS M&M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죠. 이제까지는 이제 계열사가 안 했다가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정도 들어왔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치가 이제 여기 연결 대상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S 머티리얼즈 지금 다음 주에 상장을 합니다. 이 LS 머티리얼즈는 친환경 에너지 UC라고 하는 거하고 알루미늄 소재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흥행 몰이에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들 대상으로 해서 1164대1, 기관 대상으로 해서 397대 뭐 상당히 그 청약률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데 이 회사를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LS를 통해서 간접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네요. 풍산과 더불어 좀 거래가 많이 됐는데 어제 보니까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그렇게 아직 따라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기관 한번 이제 쳐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공매도는 계속 내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공매를 쳐놨는데 0.5%니까 거의 시장 평균 0.4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만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기관이 사든 외국인이 사는 거는 거의 진성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밸류 보겠습니다. 역사적 밸류는 가운데 정도 있네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이 회사도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뭘 본다? PER이 아니고 PBR을 봅니다. 0.5배입니다. 상당히 거래가 싸게 되고 있죠. 같은 그 계열사입니다만 LS 일렉트릭은 1.3배, LS 전선아시아는 3.6배. 이거 대비해서 0.5배는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ER로 보셔도 6.1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쌉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대비 보겠습니다. LS는 41%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HD 한국조선해양, 펀더멘탈로 LS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단기 급등 부담과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중국 요소수추 돌연 중단 또 요소수 대란 터지나 요소수 관련주 KG케미칼 최선호주로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주가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HD 한국 조선해양 펀더멘탈은 PBR 0.5배 저평가되어 있는 LS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